안녕하세요. 바로 그린입니다. 단양에 돌 보러 갔다 오는 길에 희귀종 야생화, 어랑 야생화가 있네요. 설화가 엄청 크네요. 그 장마 중에도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이래서 배우는 거예요. 돌과 돌새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야생화. 월요일은 휴무래요. 이렇게 부처손하고 수국하고 이렇게 응용해서 심었네요. 촌백이롱. 촌백이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쁘네요. 석화. 청자보. 석부작으로 나름대로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네. 돌 설화를 이렇게 붙여서 꽃 피면 엄청 예쁠 것 같네요. 와, 논출 얼굴을 돌에다가 아우 작품을 참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네. 이래서 배우는 거예요. 자, 응용을 참 잘하셨다. 산사나무 같은데. 이렇게 분재를 예쁘게 멋지게 잘 해놓으셨네. 엄청난 수석에다가 이렇게 해서 분재를 멋들어지게 해놨네요. 탄석에다가 윷놀이를 이렇게 여러 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은데? 탄석에다가. 대단한 기술이십니다. 철원 석창포에다가 부처손. 와, 부처손도 저렇게 해놓으니까 참 이쁘다. 갈매기 붓꽃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쁘네요. 아, 이게 갈매기 붓꽃. 제가 알기로는. 존바이솔? 아니, 뭐더라, 저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우, 참 오래된 것들. 비비추도 저렇게 올리니까 참 예쁘네요. 바이솔에다가 조그마한 철쭉을 이렇게 올려서 손때가 오래 묻었네요. 명자를 이렇게 이쁘게 키워놨네. 명자나무가 엄청 오래된 것 같네. 아, 봄에 꽃 피면 엄청 예쁘겠다. 목단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돼버리네요. 목단이래요, 목단. 멋진 작품들 많네.
특이한 게 많네요, 이 댁에는. 화분 자체부터. 눈꽃.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고요. 이쁜 작품이네요. 이거는 감 종류인데 고용 많이 달렸네요.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